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역사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13절 말씀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